아니야. 유급휴가 씨발. 아, 빨리 해. 감독님들 열심히 방... 해주셨잖아. 방송을 강조해. 감독이 안 해서 자 컷트 그러면서 자 뭐 안 했어. 뭐. 했어. 나, 아까 나랑 약속한 얘기한 거 있어. 앞에는 편안히 하시고 이거 뭐냐 롤충 얘기 끝나면 그때 힘줘서 하시라고. 롤충 아, 스타트. 아, 끝났어 얘기 다. 네가 간섭할 그런 계지가 아니야 B급. 어? 어디서 보급형이 씨. 짜증내게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 이 시간만큼 우리가 반가운 시간 채팅창 읽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화면이 넘어갔네요. 씨발. 세 가지 인증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헝그리의 공식 어플을 인증하시고요. 네. 롤 아이디를 인증하시고 해당되는 퀴즈를 모두 맞추시면 무려 650RP를 모든 분에게 지급하는 자선사업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세프 맞추다가 아니라 맞히다라고 해야죠. 맞히다. 맞히다. 마치다! 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로또 마치다가 있지요. 650RP를 뭘 할 수 있나요? 누가 지금 글 좀 올려주세요. 누구 코에 붙이나요? 저거를. 650RP. 650RP 가지고. 스킨 하나 사나? 뭐, 할인하고 있는 뭐, 챔프라든가. 오! 네, 이런 것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650으로? 네. 650으로 할 수 있는 챔프 뭐 있나요? 싸구려 챔프들 있어. 뭐 라이즈 뭐 이런 거. 옛날 애들. 아 옛날 애들? 네, 옛날 애들. 그럼 가렌 뭐 이런 거 있어. 요즘에 라이즈 저거 애들이 업데이트. 아 나 발음하는데 큰일 났어. 잘못 쳐갖고. 어땠어 오늘 갔는지. 아이고. 어 김우기운도 있네 채팅창에. 아 채팅창 지금 볼 수 있어요. 네 지금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에게 이 LOL 이벤트에 대한 어떤 강조, 세뇌, 어떤 주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김은기훈 요즘에 같이 방송을 해갖고 좀 느끼는 건데 취향이 조금 마이너해요. 왜냐면은 게임썰이 초창기에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안 봤는데 요즘에 되게 재밌어서 챙겨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네? 요즘에 형이랑 친해졌어요. 아~ 어디 이거 한번 해보려고. 에이. 그게 개의 어떤 식견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인 거죠? 그렇죠. 저질이죠 되게. 아, 블랙십님, 쿨랜드님, 근영이님, 갓카카님, 빠이야님, 성혜영 개꿀잼님, 홍앤맥으로 여기 이제 매니저님이죠. 이게 저기 은성형. 감사합니다. 전현민님. 실명 아는 사람들밖에 없네. 거의 다 아는 아이디들. 네. 내 방에서 봤든 형 방에서 봤든 다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망할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 방송을 유지하는 아, 돈 안 아까 모르겠네 난. 자, 그렇습니다. 말을 하지 말라고. 외쳐 갓성에 너 혼자 외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오늘의 방송 목적은 다 완수를 했습니다. LOL 이벤트. 태어나나요 이제? 꼭 참여하세요. 오늘까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날짜가 오늘까지인가 이번 시간 모르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안 봤습니다 제대로. 예. 내가 LOL 안 하기 때문에 아 하루 한 아, 요즘 하루 한 판 팀워 하고 있습니다. 예. 팀워. 겁나 재밌어요. 하나 둘. 신시드는 팀으로 가장 중요해. 이제 와서 여기서 공부하지 마. 방송 준비. 좀 미리해봐 준비를. 짜증나게. RP 체크해보고 있었던 거야. 뭐 살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아니 뭐 스킨을 할인하고 있는 것들은 살 수 있어요. 뭐 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어떤 아니, 스킨을? 롤이 안 켜지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롤도 안 켜지는 똥 노트북을 갖고 있어. 자. 아, 시청자 100명 중에 측근이 80명. 그야, 친인척 포함하면 110명 정도 됩니다. 네. 나머지 10명만 감사할 따름이에요. 자, 이제 모든 얘기 끝났고, 아, 진짜로 갑니까? 진짜 오프닝 해야죠. 후! 아, 나 오늘 진짜 근데 여러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잠을 못 자고, 여기 뒷목이 점점 뜨거워져. 근데 프로라면 자기 컨디션도 다 관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프로가 아니니까요. 아, 그렇죠. 근데 애마추어니까요. 애마추어니까요. 애마추어. 애마추어. Let's move it. 자, 가겠습니다. 오프닝. 할 거예요. 오프닝 시켜줘요. 개판다 진짜. 이게 무슨 나오지? 어? 아니 새로운 음악이 시작 안 했다. 시작 안 했어. 아, 시작 안 했어. 시작 안 나 방금 음악 듣고 깜짝 놀랐어. 우리 아침마당인 줄 알았어. 마인크래프트인 줄 알았네. 마마마마? 그렇지. 그렇지. 레이즈바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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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자, 한 주 동안 여러분을 심장을 뛰게 했던 게임계 핫 이슈만을 모아서 신나라고 생생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 헝그리의 간판! 아우, 나 그 말은 못하겠다. 헝그리의 그냥 토크 프로그램, 네. 게임설이 나왔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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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아마 죽기 전까지 헝그리의 간판 토크쇼란 말은 못할 것 같아. 간판이죠. 헝그리의 간판 프로그램 게임셀. 아, 그리고 저희와 1대1로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역시나 그지를 알고 싶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오프닝 항상 그지를 알고 싶다. 어쩜 우리는 한대에서 태어난 거니까. 나는 정말 그지를 알고 싶다. 출연하고 싶어요. 나도 너랑 그 소간지 형님을 바꾸고 싶어. 진짜. 요즘에는 뭐 서로가 서로에게 방송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쥐를 알고 싶다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예, 그 쥐를 알고 싶다의 그 소성률 국장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소 국장님이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를 따온 사람이 그 민주당의 새밀년에 김광진 네.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그 김광진 국회의원이 지금 국정원 그 이탈리아 해킹 프로의 네. 비리, 그거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인터뷰를 따왔다는 거, 그것이 바로 소 국장님의 파워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그 파워를 갖고 있음에도 아쉽게도 그 줄을 알고 싶다 해서 국정원 문제 건들지 못한다라는 게 안타까운 사실이. 아까 전에 저기 편의점에서 잠깐 봤는데 그거 담당하는 사람 중에 안철수 의원이 있더라고요. 안철수. 안철수 의원이 그걸 하는데 문제는 이 IT, 특히나 해킹과 백신 요거 관련해서는 안철수 의원이 기가 막히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의원들도 되게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다 존경하지만 안철수 의원이 게임 쪽에 좀 관심을 왜 안 가지시는가 좀 되게 많이 궁금해요. 그 백신 프로그램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IT 쪽에서의 직종이지만 네. 게임 쪽은 이제 상당히 천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랑마냥 짐승내되기 때문에 그렇죠. 의원님께서도 반가워하진 않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게임 전문 프로그램에서 오락하면 짐승내가 된다는 이야기 아마 편집되겠죠? 나갈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 뭐냐면 이 경계선을 어디까지 잡아줘야 되는가. 마치 변덕비 네 번째 파울 같은 느낌으로 항상 그렇죠. 살아론을 걸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어떤 사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일반적인 그냥 게임 토크 프로그램하고 사실 저희는 좀 맥락이 좀 달라요. 많이 다르죠. 어디가 한계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가. 요 위에서 그냥 살얼음판 위에서 계속 걷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방송에 있어서의 막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막장이 네. 이제 탄광에서 이제 가장 네. 깊이 들어간 그곳을 막장이라 그러는데, 더 이상 방송계에서 내려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바로. 아, 거기가 막장이에요? 예, 그렇죠. 나는 책의 막장이라서 요거 넘기면 끝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되게 어떤 인문학적 접근을 하셨는데, 네. 실제는 되게 슬픈 거예요. 막장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의미가. 탄광의? 탄광의 가장 깊은 곳에. 막장이라고 어둡고 뭐 힘든 곳 돌아나오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 내포돼 그것에 빗대서 이야기하는 게 방송계의 막장 게임썰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한번 출연하면 다른 방송에는 그 어디도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수 형님도 방송 고정 원래 저희와 관계없던 하나 갖고 있던 거 외에는 더 이상 진출을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인재조차도 저희와 한번 발을 담궜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우리 같은 개천에서 용난 게 바로 손 국장님이 아닌가. 그렇지. 우리한테 배워가서 거기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치. 알고 싶다. 소국장님이 한번 몸 담고 가신 뒤로 우리가 내리막 뛰는 건 그거는 어떤 화학 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되게 그냥 어떤 우연일 거예요, 그죠? 이전에 소국장님이 그 흑마법사 같은 과를 보시면 돼요. 이제 디버프를 네, 디버프 뿌리고 다니시는 분이 장판을 아직도 깔고 간 와드를 네. 막아놓고 갔나 와드가 어디 있을지도 모릅니다. 킹커드 막아보죠. 네. 어쨌든 간에 저희가 또 한 주 동안 다사다난하게 지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중에 가장 좀 버라이어티 보낸 건 또 오성윤 회사 아니겠습니까? 일본으로 갔다 왔죠. 갔다 왔죠. 예. 일본. 이번엔 누구랑 갔다 왔죠? 일본에는 집사람이랑. 이번엔 집사람과 갔다 왔네요. 현지처요? 서울처요. 아니, 현처. 현처. 현처와 같이 갔다. 왜 줌이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만. 현처라는 단어에 반응하는 거죠. 그런가요? 하루 감독님이 남자이기 때문에. 일단, 저번주 게임쇼 이제 수요일에 생방송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녹화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 바로 갔다가 바로 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쇼 끝나자마자 가서 갔다 오자마자 게임쇼. 이런 느낌으로. 게임쇼 아니면 거의 뭐 방송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게 사실 너의 현재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소중한 프로그램. 나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갔다 올 수 있지? 나는 지금 이번 7월 때는 쉬는 날이 한 3일인가 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다른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목금 토 일 월 화 이게 다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격주로 딱
딱 하고 튀는 타이밍이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오사카에서 뭐 먹고 왔어요? 오사카에서 뭐 이것저것 먹고 왔죠. 뭐 맥주 정말 많이 먹고. 네, 맛있었습니다. 네.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싱싱했고요. 아, 일본 왜 갔다 온 거예요? 뭐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집사람이 이제 유럽을 이제 한 달 동안 갔다 오면서 이제 서로 떨어져서 많이 지내다 보니까는 그냥 좀 멀리 떨어지고 싶죠. 아니 근데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으면 집구석에 둘이 같이 있으면 될 걸 뭐 또 나가면 고생인데 또 일본을 갔다 와요.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한 달 동안 나갔다 왔으니까 나도 나가야 되겠다. 근데 나만 나가기는 또 좀 그러니까는 너무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내가 가는 김에 같이 가자. 그리고 간 김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부터 할 뭐 약간은 뭐 판매 사업에 대한 그 현지 동향 정확히 말하면 너희 집사람이 할 판매 사업이 아니고 네가 와이프한테 시킬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 아는데 그렇게 말하면 시청자들이 그 기만하는 거예요. 일본 성인용품 쪽으로 알아보신다고 그러는데 나 뭐 그러려고 하다가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동향은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굉장히 재밌었고요. 재밌었겠죠. 성인용품을 봤으니까요. 아니 성인용품 전혀 보지 않았고 뭐 봤어요? 도매상을 갔는데 아동용품을 봤나요? 아동용품도 봤습니다. 네, 조심하시고요. 네네네네. 네. 재밌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거기 갔다가 지금 화상, 목에다 화상을 입고 왔어요. 이 화상아. 저걸 편집해야 돼, 저걸. 내 거보다 저게 더 위험해. 우리 방송이 저렇게 나간다고. 아, 화상을 되게, 입었어요? 네. 의미 화상아. 이 세상에서 정말 재밌는 사람인데, 네. 정말 재밌는 형이잖아요. 근데 네. 가끔 보면 정말 외사나 싶어요. 외사나 소수. 진행하시죠. 예, 좋습니다. 진행. 예. 제가 왜 말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뭔가 날리고 싶은 장면이 있으면 3초만 예. 말을 하지 않으면 아, 저 자동으로 편집이 되는 거예요? 되거든요. 야, 이거 봐봐. 나 진짜 화상 화상 왜 입은 거야? 이거 핥아 줄게요. 아, 햇빛이 너무 센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 가지고. 이왕 날릴 거면 야, 대 5초 쌓을게. 아, 그러지 지금 잠깐 지금 케이블 씬 하나? 아니야, 라디오 씬인데. 아, 인박 씬. 형 어차피 이거서 날아갔어. 아, 예. 인박 씬 님이 요거 자르느라 또 짜증 내시겠네요. 네, 괜찮아요. 네. RT가 나와야 되는데. 러닝 타임의 줄임말입니다. 이 지금부터 날아가지 않을 말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3초만 침묵하고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레이디스 배틀. 오! 지난 1회, 2회를 기획하고 참여했고, 이제 요번에는 이제, 아프리카 TV가 직접 제작을 하기 때문에 가서 또 한번 관람을 하고, 기획 단계도 같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굳이 뭐 이 이야기를 좀 깊게 드리는 이유는 바로 저희 타요. 아, 맞아요. 활약을 했었던 염정현, 김예린 양이 각각 다른 팀으로 나와서. 올라갔어요. 정윤이는 2승으로 올라갔고, 네. 이게 16강은 그 더블 엘리미네이션을 해갖고, 염정현 팀은 올라갔고, 우리 김예린 양은 지난 대회와 마찬가지로 16강 광탈을 했다라는. 광탈 축하드려요. 유일하게 팬클럽이 와서, 네. 팬 뭐라 그러지 이거? 치어풀 예쁘게 해갖고 와갖고 막 응원하고 플랜카드 열고 네. 했는데 떨어졌어요. 광탈. 아주 극광탈. 빛의 속도로. 헝그리 앱의 어떤 이제 얼굴로서 나간 건데 네. 그 사람은 한 명 이름이 뭐라고요? 염정현 양. 염정현 양. 사람은 한 명. 둘이 나가서 하나 죽었어요. 사람 한 명. 그러면 사실 그 염정현 양이 우승까지 해버리게 되면은 그 헝그리 앱 내에서의 두 사람의 입지 차이는 아주 극명해. 아니에요. 예린이가 이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네. 얼굴로 카바. 입지는 오케이. 얼굴로 카바. 네. 이름은 좋아요. 심지어 김예린 양은 두 경기 모두 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경기 MVP로 뽑혔다라는 거. 야, 그게 대회야? 아, 어차피 이기니까. 야, 그러면 이게 사실상 그 프로야구 올스타전을 했는데. 그죠. 6타수 무안타 6삼진을 당한 선수가 얼굴이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MVP가 된 그런 케이스네요. 예린이는 살아 있는 존재가 그냥 MVP예요. 아. 네. 예뻐서. 말하자면 그 아버님 돈 많으시고. 예, 그 3분의 2이닝 동안 장단 17연타도 두들겨 맞고서 21실점을 한 투수가 이제 골든글러브를 한 거죠. 그 골든글러브. 네. 아, 대단한 권위 있는 대회네요. 그럼요. 안 되면 골든글러브 못 하면 자기가 만들어서라도 그럼요. 골든 그딴 거 그냥 돈 내서 하는 거죠. 압도적인 것도 경기 내내 압도적인. 네. 경기는 압도당했으나 투표만큼은 압도했던 김예린. 그리고 롤판에서 압도라는 얘기를 함부로 하면 또 안 된다는 거. 아, 그렇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린은 이게 본인에게 익숙한 무리이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움 아니라 떨림 없이 네. 인터뷰를 잘 하더라고요. MVP 인터뷰를. 대단한 친구예요. 그동안 마이크 많이 잡았거든요. 그럼요. 많이 잡았습니다. 예, 방송에는 자세가 되게 잘 키웠어요. 그런 거 보면. 예린이가 좀 너무 어려서 그렇지 나이 조금만 더 먹으면 한 두세 살만 더 먹으면 방송판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인재인데 걔가 굳이 이런 험한 짓을 하지 않겠죠. 아버님이 계신데. 굳이 우리 꼴을 보면서 방송하겠습니까? 어우, 집에서 뭐. 네. 형님은 어떻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여기저기 부른 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 좋았어요.
뭐 자산 소식은 다음 주에 한번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좀 뭐랄까 그 비즈니스적으로 좀 얽혀 있는 게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아, 저희 대정령 옷을 먹었어요. 어? 아, 그거 말하면 어떡해. 왜 말하면 돼? 대정령이랑 술을 먹었다고요? 예, 대정령이랑 지난주 일요일 날 또 술을 새벽 2시까지 먹으면서 네. 예, 속 깊은 얘기 많이 나누고 정리서. 예. 아니 뭐 이제 윤 선생하고 오, 술 있어? 예. 그것도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또 다른 분들이랑 같이. 그분 때문에 만났군요. 아, 그건 아니고. 그 모임이 어떻게 내가 봤거든? 어떻게 보러 갔냐면 처음에 저 형님이 대정령이 발목을 잡았어. 같이 술 한잔 먹자고. 정령이가 그냥 오케이를 해줬나 봐. 그래서 1년 만에. 1년 만에. 그랬더니 나한테 전화가 어느 날 오더니 같이 나가달래. 자기가 대정령하고 독대를 할 자신이 없대. 아, 부끄러운 거야. 11살 어린 동생 앞에서 말을 못 놓겠다는 거야. 띠동갑이야. 띠동갑. 12살 어린 애. 그래서 아, 나도 이제 정령이랑 본 지 오래됐으니까 나갔어. 딱 나가는데 다른 게임사 또 이제 관련 지금 이름을 말할 수 없는 분들이 두 분 오셔갖고 두 분이나 더? 두 분이 더 오셨어요. 근데 총 다섯 명에서 만난 거야? 그렇지. 본 건데 공교롭게도 공교로운 게 아니라 그 두 분이 대정령이 굉장히 사랑했던 대정령이 평생 역대기 인생 게임을 개발하신 분들이어갖고 그건 제가 얘기할게요. 그 게임이 뭐냐면은 10년 전에 있었던 온라인 대전 격투 게임 권호 고려차기! 예 빠세이! 권호 빠세이! 권호라는 게임인데 고려차기! 예. 그 권호가 대정령을 게임 BJ로 만든 게임이에요. 오. 정말로 우리나라 어떤 인방계에 이제 큰 한획을 그은 그런 게임인데 그 권호가 인기가 없어서 결국 망했거든요. 근데 대정령은 근데 권호가 망했어도 보니까 흑자는 기록하고 네, 흑자는 기록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망했는데 권호라는 그 게임을 다시 하고 싶다. 근데 사실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서버를 다시 열어주지 않는 이상 일반인은 즐길 방법이 없거든. 해킹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던 차에 그 권호 PD분이 저랑 같이 스마일게이트에서 게임 같이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연줄이 닿아갖고 그분을 이제 소개시켜 드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정령 정도면은 그냥 뭐 그거 내 주세요. 내가 살게요. 뭐 걔 그랬어. 네. 아니야 내가 서버비도 낼 테니까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어떤 법적인 어떤 소유 그 등등등의 통이 있으니까 아주 복잡해요. 주식도 있고 하니까는 그렇게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월간 진실성 있는 눈동자, 대정령의 눈동자를 난 처음 봤어. 그리고 정말 그 덕분에 그 모임이 어떻게 됐냐면 대정령과 그 PD님과의 모임이 됐고 거기서 세 발 정도 물러나 버렸지. 그렇지. 그 모임을 주최했던 김성희님께서는 대정령 옆에 옆자리에 앉아서 정령이와는 말 세 마디 이상 섞지 못한 채 술 먹고 먹고 계산만 했다는 슬픈 전설이 제가 한 시간 반 정도 술 마시고 있으면 가끔 정령이가 그 성혜 씨라고 해요. 성혜 형도 아니에요. 성혜 씨 어떻게 요즘 잘 지내시죠? 그럼 잘 지내지? 그럼 이제 한 2시간 동안 또 이분이랑 얘기하고 그래서 한 3마디 정도 얘기했어요. 난 권호 얘기를 4시간을 넣었어 권해서 그 권호 서버를 달라고 대정령이가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는데 마치 그 딸을 달라고 찾아온 자기는 딸을 주십시오 거의 이런 필사적인 각으로 권호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무섭게 달라고 그래서 독하다 이놈 그랬습니다. 어떤 대정령의 그런 게임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순수함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게임이 있나 싶어. 대정령은 그 권호 때문에 결국 BJ를 성공했고 그 성공한 금전력을 바탕으로 다시 권호를 갖고 싶어 하는 거거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네. 권호 개발자랑 만나고 싶어서 오락했던 그런 뭐 립서비스일 것 같진 않지만 걔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진짜예요. 대단한 열정 보여줘서 되게 재밌는 자리였어. 그리고 뭐 그 대정이가 술을 잘 먹는다는 얘기를 많이 서로 해갖고 알고 있었는데 오 술에 대해서 조예가 되게 깊더라고. 바에 있는 칵테일 중에 안 먹어본 게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는 칵테일을 안 먹어봤으니까 자기가 이 먹는 순서까지 다 배열해갖고 쩍쩍쩍쩍 시켜주대. 기가 막힌 친구였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참 좋은 자리. 평생 다시 할 수 없는 대정령과의 자리였고요. 예, 그때 그 1년 동안 졸라갖고 이제 갖게 된 술자리인데 세 마디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있습니다. 어디 나가서 다른 방송에서 자기 이름 팔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됐어요. 이게 됐어요. 형과 나의 차이. 맞. 나는 얘기를 거의 못했는데 윤 선생은 한 20마디 정도 했어요. 그때 있었던 얘기 같네요. 겨우 20마디밖에 안 했겠습니까? 알고 지낸 세월이 있는데. 전 이제 질투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대정령이랑 헤어지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 오늘 정말 재밌게 잘 마셨어. 좋은 얘기 많이 들어서 잘 들어갔니? 했더니 사라지죠. 예,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네. 영원히 예니 뭔 소리가 했다. 그리고 1차는 제가 샀어요. 나 그냥 양꼬치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나 배탈났어 집에 가서. 네. 그때 양꼬치도 먹었어요? 양꼬치랑 양갈비랑. 양갈비. 예. 형이 사는 자리에서 미친듯이 먹었죠.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나왔어요. 네. 내가 엄청 먹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주 동안 잘 지냈다는 이야기 듣고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나이 뭐 대박 같다. 뭐 내 먹었다 시벌냐 인방 모든가? 이 3분 동안 조가네 진짜 조가네 씨 방송 조가야 진짜 야 오 사과가 안 되는 거야 방송에서 사과 씨오 오 오라를 받아라 오라를 받아라
이리 돼! 형이 오줌으로 시켜줄게, 씨발. 안 되는 거야. 어디서 눈을 불라리요! 너, 야, 너도 한마디만 해봐, 아무거나. 뭘? 아, 씨발 이러고 한마디만 해봐, 병신아. 너 성격 잘하잖아, 그런 거. 저는 굉장히 착해서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근데 둘이 있을 때 카메라 꺼졌을 땐 나한테 욕 존나 한다. 존나 하지. 야, 김성희 씨발 새끼야, 막 이러면서. 근데 3분이 대전... 필요한 이유가 뭐야, 우리? 어? 3분이 필요한 이유가 왜, 뭐야? 이런 거 왜 있어? 내가 좀 살게. 아, 좀 답답해서? 아, 형 쉬기 위해서 3분을 내가... 지금 소비하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형을 제외한 나머지 한 10분 정도 되시는 분들은 형을 계속 일하고 계신 거고? 이 사람들 월급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나를 위해서 왜 이래. 미친놈, 너 나를 위해서 일하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어쨌거나 이제 중간중간 욕설이 들어가면 편집하기 힘드니까 한 번에 몰아서... 욕설을 몰아 하고 통으로 드러낸다 이거. 그렇지, 분리수거하는 느낌이지. 그러면 한 15초만 열심히 해봐요. 15초를 더 쏟아내라고 욕을요? 야, 이 개 족같은 새끼야! 이발 윤성균. 얘 좀 후련해, 근데 이렇게 하면? 아, 후련해. 아, 후련해. 아니,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 계속 아 내가 아까 오사카를 못한 게 너무 남아서 오사카 시 갔다 왔냐고. 아니, 오사카 시 갔다 오셨냐, 뭘 네. 먹었냐, 사카 습관에 이런 거 싶었는데 안 됐잖아. 그리고 한번 쉬어줘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시미 들어가야 되니까. 아, 졸려 죽겠네, 씨. 잠깐, 우리 사시미 들어가도 또 이런 거 못하잖아. 무엇이든 찔러보세요. 빠세이. 못하세요, 이제. 미리 찔러. 무엇이든 찔러보세요. 이 병충자 개새끼들아, 그만 찔러. 내 딸을 쏟아봐야, 이 개새끼들이. 아직 우리가 무슨 에나위킨 줄 알아? 개새끼들이 다 총으로 봐. 검색을 해, 씨. 니들 검색해, 개새끼야. 손가락부터 어떻게. 아니, 근데 이 와중에 커팅을 왜 한 거야, 안했어. 몰라. 그냥 크게 잡으면 되지. 아, 보면 이 새끼들이, 병청된 새끼들이 우리 질문해놓고 위키 딱 띄워놓고 우리가 하는 말이랑 틀린 거 있는지 그거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야. 내가 봐도 그럴 테니까. 아, 여기 질문자 중에 순수한 질문이 한두 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너 그거 알아? 이런 느낌이야, 개새끼들이. 어? 아니면 지 자랑하려고 A4 두 장 정도를 붙여놔. 뭐야, 질문이야. 그래도 병청자도 시청자이기 때문에 네, 존중하는 자세로 이 조숨 쉬고 자, 금주의 사시미 사전 등록 심의위원회인데 요번 주는 특히나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평소에는 출시가 된 게임을 이제 검증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번에 오래간만에 CBT 게임을 한번 건드려봤어요. 어떤 게임이죠? 예, 그 게임은 바로 원더 파이너스. 뭔가 냄새가 나는 게임인데. 아, 왜? 저번 주에 얘기했었던 거는 그냥 정말 재밌을 것 같아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했었던 거고 이번에 해가지고 보니까 더 재밌습니다. 재밌더라고. 나 해봤어요. 원더 파이너스. 예, 상당히 재밌는 게임인데 사실상 요즘 모바일 RPG 니네 번 걸리면 죽여버린다. 아 이거 야, 네티즌 수사들 이거 출동 중이에요. 힐스토리아보다 재밌는 원더파이마스. 힐스토리아보다 낫죠. 재밌죠. 오케이. 지금 제 직감이 저기 껴야 된다는 걸 막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오케이. 이게 요즘 모바일 RPG 시장이 상당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서로 이제 소송전을 하고 이제 노답으로 노답 전기같이 베끼기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전 쪽으로 가고 있는데 마치 그 진흙탕 속에 피어있는 한 떨기 연꽃처럼 대단히 훌륭한 게임이라는 거. 예, 정말 재밌는 게임을 만났습니다. 히스토리아보다 정확히 7.4배 재밌습니다. 원더파이브 마스터즈 9 액토즈 현재 아이덴티티 모바일 주여서 아이모 가발 만드는 회사 친구죠. 모바일 모바일이란 뜻이에요. 어쨌든 만들어내고 있는데 일단 뭐 게임에 대해서 좋다는 말씀 두 분 워낙 잘 해주셨는데 네. 어떤 점이 좋은지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료 있으면 드려주시고요. 일단 저희가 뭐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갑자기 헝그레이브에 저 이름이 검색이 되는 바람에 난 이것도 분명히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없어요. 취재용 거야. 취재. 네. 아이덴티티 모바일의 원더 파이브 마스터즈 게임 전문가 몇 명? 3명! 아쉽네요. 원더 파이브여야 되는데. 아깝다. 전문가가 3명밖에 없습니다. 아, 네네네. 네. 자, 게임 전문가 3명이 인정한 화제 신작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타방송국의 게임 아나운서인 권희슬 아나운서. 권희슬 씨 아니에요? 네. 전문가시죠? 원더 파이브 마스터즈 재밌다. 스킬 타격감 어쩌고저쩌고 귀여워서 때리기 미안하다는 크크라면서 본인의 덕내를 풀풀 풍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그 아래에는 뭡니까? 전문가입니까? 저 오, CBT 중에 원더파이브 마스터즈 참 재미롭구나. 아, 네. 예. 댓글이 기가 막혀요. 댓글이 뭐예요? 댓글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거 댓글이, 아, 여기는 댓글이 없어요. 아, 여기는 없어요. 사실상 아무도 저기다 댓글을 안 달아줘서 제가 제 이름으로, 아, 님도 이 게임 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김성애라고, 네. 김성애 씨가 달았죠? 네. 내 이름이 뜨는지 몰랐습니다, 댓글에. 페이스북 평소에 잘 안 해서. 그리고. 댓글 줬다, 국정원이구만! 아니, 근데 거기다가 댓글 단 것도 모자라서
그 좋아요 버튼도 제가 직접 눌렀더니 그것도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네. 그걸 창피해서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급자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아요를 스스로 공격한다는 뜻에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성규 씨가 계시고요. 한 또 있나요? 네. 아, 오성규 씨도 있습니다. 예. 김성애 형님이 추천을 해보고 있는 게임. 제가 일본에서도 게임을 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리고 바스트 모핑이라는 것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많은 남자분들의 심풍사를 좀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저 문구 자체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뭐냐면 단 다음 주쯤, 당장 내일 모레쯤부터 네이버라든지 포털 등에서 원더파이브 마스터즈를 검색하면 자연스럽게 뜨게 될 저 문구들이 눈에 선하게 보이거든요, 제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거 뭔가 파워블로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사실상 이게 많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공교롭게도 전문가 3인이 원더파이브 마스터즈를 재밌게 즐겼을 뿐이지, 어떤 뭐 광고라든가 바이럴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권희슬, 오성균, 네. 김성회 다 온게임 내서 떨거지들이죠. 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권희슬이는 잘 나가게. 온게임에서 밀어주는 거야. 그러면 저거는 APP? 네? APP. 하나 끼워 팔게 된 거네요, 지금. 네, A에 BC. 제가 약간 지금 물증이 없는데, 아마 걸리기만 해. 어쨌든 뭐, 게임 어떤 점이 재밌었나요? 나 그 좀 궁금해서.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얼마 받았나 뭐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 발언으로. 아니, 돈 받았나? 돈 때문에 게임 평가고 바뀌고 그런 사람 아니야! 근데 형 평가고 나서 돈 받잖아요. 평가고 돈 받잖아. 아니, 이건 출연료지. 그럼 상관없는 거야, 또. 오케이. 네. 자, 이제 게임 얘기로 들어가서. 그래서 네.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이런 횡스크롤 RPG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킬의 쿨타임이 돌아왔을 때 버튼을 눌러서 스킬을 쓰는 거가 좀 있었는데 깨기 힘든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스킬을 내가 드래그를 통해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예. 저 좋아요, 좋아요. 예, 스킬 드래그 시스템을 어느 정도 정교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상당히 기계적으로 반복되던 그런 캐릭터들의 동선, 이런 것들을 파격적으로 개선시켜서 마치 액션 게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원더파이 마스터즈는 한 번쯤은 다시 재평가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액토즈 소프트가 아이덴티티 모바일이 이 게임으로 훨훨 날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원더파이 마스터즈.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모든 어떤 캐릭터 성장, 스킬, 그리고 뭐 승급 네. 등등 모든 설계가 보탑전기와의 걸 그대로 차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성희 개발자님? 저는 청문회인가요? 내가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예. 보탑전기와 뭐 같은 게임이다라는 거는 이제 상당히 뭐랄까 게임 개발자로서 이제 불쾌해지는 발언이고요. 네. 사실은 저는 다릅니다. 실제로 도탑전기와 관계없이 캐릭터의 재해석 그리고 시스템의 재해석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진 게임 이고요. 도탑전기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세계관은 그대로 베꼈지요. 하지만 원더파이브 마스터즈는 독창적인 세계관 아주 흥미롭습니다. 세계관이 많이 투영이 된 게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 다 읽어봤는데. 예, 직접 한번 플레이해보시면.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투영이 안 돼 있던데요, 별로? 아, 투영이 되어 있죠. 얼마 안 즐겨봐서 그렇습니다. 예. 아, 한 시간 반 갖다도 모자란 그 느낌. 얼마만에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한 시간 40분 정도 하면 이게 보통. 아, 10분이 모자랐네. 오성규 선생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신지요? 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킬 이펙트가 스킬을 여러 명이 같이 이제 연계해서 쓰이는 경우에는 네. 뭐 그 굉장히 버벅임이 심한다든지 아니면 그 영상이 좀 끊기는 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톤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노트 3가 괜찮아요. 아, 그렇습니까? 싹 밀었거든요. 네. 일단은 뭐 핸드폰을 바꾸시는 걸 일단 먼저 추천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70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잘 돌아갑니다. 오 정말 퍼포먼스에 있어서는 뭐 저는 프레임레이트 60프레임 그대로 네. 유지되는 거 아주 좋았고요. 60프레임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네. 아니야. 60 아니야. 60 아니야? 미안해요. 상기라 상기라 네가 없으니까 쟤네 둘이 나를 따돌린다. 야, 그거 쿠, 그거 입에 담으면 큰일 나, 이거 뭐. 괜찮아. 찬양하지 않은 건데. 네. 뭐든 간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진심으로요. 알겠습니다. 원더파이 마스터즈, 네. 굉장히 훌륭한 게임인 것으로 저희가 이 정도 갈무리를 했습니다. 네. 저, 우리가 뭐, 농담 삼아 지금 이렇게 네.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개개인의 캐릭터와 개개인의 영웅의 모든 그 스킬 이펙트와 모션 자체를 굉장히 화려하게 넣어놓은 거는 되게 신경 좀 많이 썼다는 생각을 사실 맞습니다. 하긴 해요. 근데 이게 네. 어떤 스킬과 모션의 화려함이 잘 알아볼 수 있는 시인성, 가시성하고 이제 반비례를 하게 되는데 네. 지금 원더파이브 마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이 둘의 절충점을 못 찾았어요. 절묘하게 찾았어요. 그런 느낌. 못 찾았어. 아니 화려함과 가시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못 찾았고 이거를 최소한 스킬 이펙트를 내가 켜고 끌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지금 다섯 개의 캐릭터가 동시에 쓰면
앞에 그 중간에 세 명 앞에 그러니까 다섯 명 다 쓸 때까지 밀려나가는 이 그냥 커팅 넘어가는 게 되게 의미 없는 거야. 그냥 플레이만 잡아먹는 거야. 이거 최선 끄게 했는데 그 뭔가 언짢은 표정은 뭔가요? 다음 소식 안 합니까? 아, 네, 오래간만에 액토지 소프트가 액토지의 아, 네. 아들 아니셨나요? 아들이 아버님께 간언하는 건 직언하는 건 총무장 너희들이 간신이요 나야말로 충신이로다 간신은 아니요 간신은 아니요 얘네가 어차피 그 아이노가 믿은 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 저 뭐냐 저거 저 그랜드세이스 나온 다음에 저 뭐냐 드네 라비나스 나올 때까지 시간머리 형이야 이거 저 시간머리다 말씀을 삼가 윤대감 준아 총조까지 없어서 윤대감의 망언이 정말 기가 차옵니다. 지금 최인준 선생은 오락을 받아라. 오락 오락. 오락을 받아라. 오락을 오락. 네. 그걸 받고 싶진 않아요. 오락. 아, 그걸 받고 싶진 않고 네. 어, 지금 어심을 못 읽었어. 네. 어, 여기에 짐 빼지 마. 어쨌든 간에 액토즈 소프트 아이모에서 그러니까 아이덴티 모바일에서 이번에 뭐 나름대로 힘을 줘서 밀고 있는데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개선점 몇 가지만 고치면 뭐 충분히 워낙에 재밌는 시스템, 잘된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시간에서는. 아, 예. 그리고 아, 전 그건 인생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언제쯤부터 재미가 느껴지냐면 거기 아까 형님이 액션성이 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상대방에 의해 내 진영이 무너질 때 뚫고 우와, 들어와요. 뚫고 들어오니까 신레벨 넘어가면서 들어오니까 야 이거 그냥 자동 돌려놨다 못하겠는데 컨트롤이 굉장히 요하는데 그런 재미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훨씬 많이 키워봤잖아요. 그 형이 한 거에서 한 다섯 배 이상은 더 많이 플레이를 해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게 드래그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막 진영 파괴되고 그리고 무조건 스킬을 쓰면은 제일 앞에 있는 친구가 어그로를 받는데 그렇지. 이 드래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뒤에 있는 상대방 적군의 원딜러를 먼저 녹인다던가 이런 우리, 식으로 전술적인 활용이 우리 공수가 저쪽 공수를 잡으니까 네. 그렇지. 디버프 걸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재미있는데 어, 아마 시간벌이 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한 가지 아이모 소식 하나 더 있죠. 네. 그, 어쩌면 여기에 힘을 더 줘야 될 수도 있어요. 이 팀은 지금 던전 스트라이커가 모바일로 나옵니다. 네. 뭐 던스 코드 에미네모네 뭐 여러 가지 이런다 했을 때 결국은 던전 스트라이커 모바일로 나오게 되는데 CBT를 어제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네. 저는 이제 신청을 했는데 던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원래 근데 던전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좀 실패를 맞을 봤었던 그렇죠. 어, 지금 뭐 게임이죠. 이거에 이 던스 모바일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유저들의 이야기도 뭐 재밌는 거 좀 뽑아 보면 네. 어, 시체 매너가 없다. 시체 매너? 네. 시체 면허가 없다. 아, 에토 전생 시키고 있다. 네. 억지다. 아, 이거 뭐 그러면 4호는 때마다 안 되니까 4호는 플스4로 낼 거냐? 아, 뭐 이건 부관참시다. 뭐 여러 가지 관뚜껑이 못 찐 박아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던스가 재미없었어요? 아, 난 재밌었어요.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난 별로였는데. 아, 그래요? 네. 왜 재미없었어요? 아, 맞다. 이거 같은 회사지. 아, 예. 저 던스 상당히 같은 회사에 왜 찔려요? 아, 그게 아니라 예, 던전 스트라이크도 상당히 이제 재평가할 만한 그런 야, 이 사람도 왜 그래? 야, 방송 중에 아, 들으려고 자세히 얼마 받았어요? 아니 들어가. 밖에 뭘 받아? 아니 저 예 MC 윤 선생님 이거 상당히 좀 불쾌해지는 발언 삼가해 주지 말아요. 지우다. 네. 던스가 그 지금 세 번째예요. 모바일까지 네, 나오면 1호가 이제 구던스라고 그래갖고 네. 한 게임이 퍼블리싱에 딸 때고 그다음에 뉴던스. 어 그다음에. 퍼블리싱 그러니까 한 게임이 하고 몇 개월 개발 기간만 이만큼 길고 실제 서비스 5배하고는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이제 액토즈로 넘어갔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도 있긴 있었지만 근데 그때 얘기들이 나왔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게임 자체는 정말 재밌고 그 던전 도는 재미도 있고 한데 너무 즐길 게 그거밖에 없다. 그게 그거였어요. 그 컨텐츠가 없다라는 거죠. 악몽 스트라이커라고 그랬어요. 게임하고 4일이면 만렙 찍습니다. 4일이면 찍은 다음에 던전 설계 잘못해갖고 그러니까 특정 던전만 고대로 계속 도는 거야. 계속 네. 미친 듯 뺑뺑이 돌리는데 저도 같이 돌았었죠. 그 대현이랑 같이 했었거든. 네. 그래서 돌고 아이템 확률은 더럽게 낮고 하니까 결국은 어떤 동기부여가 안 돼. 안 되고 이탈을 돼갖고 이제 액토즈 넘어갔는데 액토즈는 또 액토즈 당시 액토즈의 그 안 좋은 아쉬운 점이었다면 잘 되는 게임만 운영을 잘 한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아, 예. 액토즈 운영에 비닉빈 V4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되는 자식만 밀어주는구나. 아, 예. 뉴던스가 업데이트가 지옥 같아서 정말 아, 몇 년 동안 한 두세 번 있었나 뭐 그런 느낌이니까 지금도 서비스는 하고 있는데 거의 사일런트 힐이에요. 사람이 없어. 근데 사실 아까 이제 부관참시라든가 예토전선 같은 말씀하셨는데 그 안 됐었던 게임 던스 아닙니까? 네. 근데 이렇게 어차피 깨진 도자기는 다시 붙여도 안 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케이스예요. 그게 라그2 같은 경우가 실제로 네. 그랬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이제 뮤 오리진처럼
이제 식었던 게임이 이렇게 다시 화력에 부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케이스는 어디에 전자일지 미오리즈는 근데 중국 미오 자체가 중국에서 워낙 대박이기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대박 친 건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저는 근데 이건 어느 정도 가능성 조금은 희망을 보는 게 뭐냐면 그 애초에 던스가 제일 처음 구던스가 나왔을 때 형들이 이랬어요. 이건 모바일용 아니야? 저도요. 이건 모바일용 얘기네요. 아닌가 했었어. 그런 되게 아기자기한 디자인과 어떤 되게 그 이 던스의 재미의 가장 큰 포인트는 그거였거든요. 굉장한 속도감. 네. 정말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나다다다다다 치고 강력한 한 방 쿵 다음 방이 아니고 연사 그 이 DPS가 올라가는 그런 재미가 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G스타 때였었는데 던스를 시연해볼 수 있었던 그 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해에 나왔었던 모든 게임들 중에서 저는 던전 스트라이크가 가장 재밌다라고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게임 자체는 정말 재밌고 잘 만들고 정말 뭐 귀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PC에는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분명히 근데 있었고 근데 지금 뭐 그런 의견들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PC에 안 맞으니까 이제 타 플랫폼으로의 전향을 권유하는 그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요즘에 좀 많죠. 예, 그렇죠. 던스는 모바일용 아닌가. 근데 사실 저도 10년 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막 10년 전에 만들고 있었던 아스트로 레인저도 이건 아케이드로 나오면 뜬다. 콘솔판이다. 모바일판이다. 그 얘기 듣고서 모바일, 콘솔, 아케이드 다 망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안 되는 것들은 이제 근본이 안 되면 안 되란. 그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 플스4가 있고요. 아. 엑스박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던스 4호는 플스4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신경 쓰이는 건 뭐냐면 그 YD 온라인의 드래곤을 만나다랑 그다음에 지금 용사의 용사 같이 당시 던스의 매력을 다 풍기는 게임들이 이미 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건 또 캐릭터 풍이 좀 그런 캐릭터 풍하고 뭐 속도감을 앞세운 어떤 사냥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의 동화 같은 느낌 비슷한 게 드래곤을 만나다랑은 또 되게 어떤 분점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신경이 쓰이지만 그래도 뭐 잘 예쁘게 내어 줄 거라고 믿고 액토제 아들이니까 그럼요. 네. 이젠 아이모의 아들이죠. 아버님 아이모. 이름 바꾸셨어요. 네. 아상으로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선생으로. 아 선생. 한 달에 한 6개월에 한 번씩 꼭 바꿔줘야 돼요. 자, 어쨌든 사심위 오늘은 원더 파이브 마스터즈와 던스 CBT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나 임박신? 아, 좀 쉬었다 할게요. 엠 털보. 씨발 얼마 받았냐고! 나만 빼놓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안 받았어. 알았어. 이거, 뭐, 넘어가는데, 나도 알게 모르게 있었으니까 넘어는 갈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혼자 해먹어. 왜 둘이서 껴서 그래? 아니. 내 상기대야 뭐 하나 물어봐?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뭘? 아니야. 됐고. 이거 오해하지 말고. 그건 뭐. 야, 너도 히스토리아 좀 받았을 거 아니오! 히스토리아 솔직히 얼마 받았어? 얼마 받았어, 히스토리아. 솔직히 얘기해봐. 둘이 받은 것만큼 받았을 거야. 아, 그래? 야, 그럼. 받았어. 안 받았네. 끝까지 안 받았다고. 우리도 안 받았어. 전에서 만든 성혜영은 너무 어떤 투명한 사람이야. 한치 앞이 보이는 사람이지. 안 받았어, 이 친구야! 야, 괜찮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아니야? 게임술 출연료만으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해요. 가정이 있고, 경제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채팅창에 또 이제 그, 뭐래? 전유민 기자님 또 와 계시고. 그치, 전유성이 동생이야, 그래서. 전유성이 동생, 이상씨. 예. 전효성. 아, 나 전효성 얘기한 거야. 어머, 어쩜 좋으니? 좀 세대 차이가 좀 난다. 난 전효민을 보고 되게 전효성이 생각나서 전효성이 생각났다. 난 전유민이라 그런 줄 알았어. 전효성 기자님. 전유민 기자님. 아, 기자님 그분. 우리 저기 그저 뭐야? 그거 되게 재미없다. 아, 저거. 아기 아니요. 터치 모 아이씨 뭐 그거 있잖아. 터치 모 아이씨 말. 터치 모 있어 방송. 그 존나 이상하던 거 있어. 그거 나 지금 말이 안 나와. 아이고. 헝수거로 뭐 대단히 재밌는 줄 알아? 헝수걸은 재밌지. 재밌어. 그 헝수걸 그 온게임에 카피 프로그램도 나왔잖아. 그거 맞아서 이건 이렇게 대놓고 뺏겨 되나 싶던데? 오늘 안 그래도 얘기 좀 했어 가지고. 그럼 뭐 형이 얘기하면 뭐 들어 사람 취급도 안 할 텐데. 아니 그래봤자 너는 김성애잖아요 그러더라고. 정답. 예. 자 그러면 잠깐 숨 좀 고르고요. 아이고 힘들다. 야 근데 이것도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시간 괜찮아. 자 3초만 셀게요. 에이! 아 더럽게 진짜. 3초만 쉬자. 숨 좀 쉬자니까. 오케이 끝났어? 예 끝. 자 교감부터지? 교미. 아이씨. 세롬 씨 이제 여성 책상 레이프 스태프에게 여성 스태프에게 죄송합니다. 피
죄송합니다. 저 조정신 안에서 우리 나는 아니야. 이 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선을 지켜. 이 둘. 동의를 했잖아 형님. 형이 동의를 굴리지 말라고. 내가 성우 형한테 내가 미안해 죽겠어. 아니, 잠깐만. 야, 네가 말고 중요한 네가 왜 미안해? 아니 잠깐만. 교민은 가치 중립적인 단어야. 그럼 동물들이 성행위 하는 걸 교민한테. 하지만 동물들이 쓰는 거잖아. 아니 근데 얘는 지금 난 식상이라는 거야. 얘는 레이프라고 하잖아. 레이프. 강간은 가치 중립적인 단어가 아니라고. 하지만 가치 중립적이진 않지만 무생물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가 나 신고하면 나도 뭐 고소 받을 게. 더 무서운 거지 뭐 시간이나 뭐 수간이나 이런 거 사람이 아닌 거랑 하는 게 더 무서운 거야. 이 친구가 왜 책상이랑 교민을 해? 그것도 누군가에게는 취향일 수 있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취향 뭐야 취향? 취향이야. 얘랑 하는 게 취향이야? 아, 책상 취향이야? 난 도쿄타워로 레이프할 거 어쨌든 간에. 아니 중국 사람들은 다리 달린 건 책상 빼고 다 먹는다 그러는데 네. 윤 선생은 다리 달린 건 책상도 먹어요. 그런 여자. 그건 아니죠. 군대에서 선생님 개인기 야 잠깐 이번에 축제하는데 개인기 할 수 있는 거 있냐? 저 책상 먹을 수 있습니다. 정신병자. 원래. 씨발, 진짜. 오케이, 정신병자. 원래. 아, 그래, 원래. 감독님은 아시겠지만. 원래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원래 이랬어. 이런 씨발, 근본 어디 안 가. 망나니 새끼들로. 잡는다고, 잡는다고. 종자가 어디 안 변해. 우리 엄마 그랬어. 씨는 안 변한다고. 종자가 개종자야. 아이고. 애초에 사람 새끼였으면 이런 방송 하지 마! 자, 눈물을 좀 닦겠습니다. 아, 왜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RT를 맞추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로 RT를 왜 맞춰? 납품을 해야 되니까. 이게 안 나가는데 이 질환 한다고 RT가 맞춰줘? 연장금만 응대. 괜찮아. 우리 뒤에 폰 없어? 네. 뭐야. 근데 이건 유튜브에 다 나갈 거 아니야. 아, 그래? 다 나가, 이거는. 우리 납품용은 유튜브는 납품용이 아니니까. 아니 유튜브는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거 알잖아. 이제 뭐 와이프가 볼 수 있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 그게 유튜브가 시청률이 잘 나와요 나름. 아 요즘은 잘 안 봐. 요즘은 안 보더라고. 어쨌든 저의 의견과는. 아 이게 다른 의견이라. 혼자 빠지지 좀 마 혼자. 오선비도 같이 했어요. 뭘 했어? 너가 혼자 빠지다가 게임 속에서 혼자 빠진다. 혼자 빠진다. 기대해. 기대해. 너 만약에 우리 대표님이 제가 봤을 때는 윤 선생실 개그 코드가 케이블에 어울리는 것 같아 하는 순간 너 나가리야. 오선비가 혼자 잘 어울리질 못하던데. 그럼 나가리야.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와? 소간지 형님이 와. 소간지. 그럼 우리도 아홉 명 보는 거야? 생방 9명.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유튜브로 나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그런가? 이거 현수필이가 본단 말이야. 아, 매너가 없냐? 야, 이거 부탁드릴게요. 홍스걸도 40명 보더만. 야, 그지 4배, 5배 돼, 임마. 우리가 홍스걸 5배 돼. 괜찮네, 우리. 야, 도토리 키재기지.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죽겠다. 다람쥐 조재기. 네. 자, 좀 쉬고. 채팅창 또 병청자들 또 같이 막 미친듯 떠들고 있네요. 다 정상이 아니에요 너희들도. 자 그러면 3초로 쉬고 자 이제 케이블용이지. 케이블용. 세계 최초 아니냐 이런 식의 방송이. 그래도 우리가 이성호 PD를 도와주고 있는 거야. 예. 이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케이블용에서 나오잖아. 그럼 막 삐 쳐대고 걷는 게 힘들어. 힘들지. 자 좋습니다. 이제 욕설 없는 방송 클린 방송 합시다. 클린 방송. 자 이번 순서는 시청자 교감입니다. 네.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올려주신 뭐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지난 방송에 대한 감상 평가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네. 자료 화면 부탁드릴게요. 따라단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굉장히 또 많은 관심들을 보내주고 계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진짜 고마운 일이에요. 네. 네. 자 먼저 올라온 이야기입니다. 혹시 폭풍 때문에 오성균 씨가 불참한다면 폭풍이라는 얘기는 태풍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네, 태풍. 폭풍이라뇨? 네. 블리자드가 좋아하는 거죠, 스톰. 네, 아우, 스톰. 어깨분들. 최강의 군단 에이스톰도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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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로 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잘 살아왔습니다. 저 뭐냐. 어쨌든 성균이가 일본 간다는 소식을 알고 계시던 시청자분이 걱정도 되고, 만약에 뭐, 결항이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현수 PM님 때가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업계 관계자. 저희는 사실 그 방송 관계자지만
업계 관계자라고 하기에는 개발자라든지 뭐 KPM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우니까 네. 그런 분들 한번 모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아마 회사 예산 사정상 저에게 추가 게스트를 배울 예정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 회사랑은 헝그립을 말씀하시는 그럼요, 그럼요. 아, 안타깝네요. 지금 사실 저희 세 명한테 주는 돈도 많이 아깝지 않을까 많이 아깝 겁니다. 네. 다음입니다. 자, 30회가 넘어가니까 로고가 네. 생기네요. 저희 앞에 타이틀 영상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요. 네. 무려 30회가 되니까 만들어주신 거죠? 30회. 네. 거의 이제 반년을 하니까 이제서야. 이제서요. 세범 PD님이 오신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타이틀도 생기기도 했었고, 어쨌든 30회의 기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바뀌고 있어요. 예, 많은 거 바뀌었습니다. 30회 되면서 최초로 이제 300명대 시청자 선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아주 심리적 마지노선이 완전 내려버렸죠. 네. 많이 무너졌습니다. 뭐, 실시간 시청자는 뭐 그렇다 치고, 어쨌든 저희 퀄리티만 계속해서 이어가면 사실 뭐. 네. 저희 퀄리티가 올라가고 있는 게 문제죠,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아, 그렇죠. 네, 문제죠. 저희가 원래 퀄리티가 이렇게 높지 않은데도요. 네. 자, 다음입니다. 와, 오프닝이다. 크크크. 사스가 간판 프로그램. 그렇습니다. 아, 아. 그 질을 알고 싶다를 뛰어넘는 최고의 프로그램. 바로 또 게임살 아니겠습니까? 아, 그건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 정상적인 사고회로 갖고 있는 서울시민, 경기도시민. 교양 있는 사람이랑 그쵸? 보지 않는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이요? 게임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이제 올려주신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넘겨주시고요. 네. 네. 다음입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저번 주에 내놨었던 이 캐릭터가 무슨 캐릭터인가요? 사실 이게 메인 스토리 2의 어떤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에 관련돼서 네. 따왔었던 스샷이었죠? 아, 제가 이거 실수를 해서 이거를 맞춰주신 분의 이름을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아. 15분, 저게 2부 영상에 15분 40초인가 나온 영상이래요. 그거를 찾아내서 알려주셨어요. 그분에게도 굉장히 당신의 어떤 그 덕내나는 풍모 감사히 잘 봤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네요. 무슨 캐릭터인가요? 아, 까먹었어요. 적어놨다가. 아, 그 까먹었다. 야, 그거를 그 스샷을 안 갖고 오고 이거 갖고 온 거예요. 네. 어제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어떤 덕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럼 요새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내주신 많은 의견 가운데 저희가 네. 뭐 방송 소감도 정말 좋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인 얘기들 있잖아요. 뭐 요번에 대학교에 붙었어요 라든지 뭐 떨어졌어요 라든지 뭐 연애를 시작했어요 라든지 군대 가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좀 있으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좀 한층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게시판 통해 질문들을 올려주십니다. 네. 무엇이든 찔러보세요. 오늘은 질문 좀 양이 많아서 네. 1부와 2부에 나눠서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양이 많은 날이군요. 많은 날이에요. 네. 자, 과연 어떤 찌르기가 들어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무찔러 성혜님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거 커트 할까요? 아니요. 뭐 할까요? 간단하게 30초만 네. 하겠습니다. 그 스샷 좀 보여주시고. 아, 스샷 또 저희가 예.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아, 준비하셨구나. 네. 자, 일단은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면 게임 분류 중에서 로그라이크. 로그라이크입니다. 네, 정확하게는 로그라이크죠. 예. 네. 샌드박스가 있습니다. 로그라이크는 로그라는 게임처럼 만들어다 뭐 어떤 의미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로그라이크는 무엇이며 로그라이크 네. 대표작을 알려주세요. 네. 샌드박스 게임은 무엇이며 샌드박스 대표작을 알려주세요. 뭐 네.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로그라이크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로그를 닮은 게임. 그 로그라는 게임이 있어야 되는 말이겠죠? 자, 그럼 스샷을 보시고 로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짜라잔! 빠라밤. 자, 이게 바로 아주 옛날에 나왔었던 로그라는 게임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되게 단순하죠? 생존하는 게임입니다. 배고파 죽을 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죽음으로써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생존 게임, 로그 게임. 그리고 이 게임이 인기를 얻으니까 그 이후로 이것을 닮은 로그 라이크류 게임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게 슈퍼 패미컴 시절에 톨레코의 대모험, 그리고 이제 풍래의 시련, 뭐 이런 게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액션 게임 같이 보여도 천재로 진행되는 그런 생존 게임이라는 거예요. 아이템을 먹고 자신의 그 배고픈 정도, 만복도라는 개념이 있고 한번 죽으면은 무조건 그러니까 계정이 삭제되고 1레벨부터 다시 해야 되는 요즘에 이런 하드코어라는 어떤 그런 이름을 그렇죠. 네. 디아블로의 하드코어 모드가 바로 이런 로그라이크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세이브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사실 없었기 때문에 한번 죽으면 다시 무조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렇죠. 일반적이었었죠. 예, 디아블로랑 정말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게 네. 방금 전에 그 톨레코나 이 풍래의 시련 같은 경우에도 미니맵이. 랜덤 던점이에요. 네. 랜덤 던점. 그리고 미니맵 넘어갔네요. 예, 말씀하시죠. 아니, 넘어갔으니까 그냥 할게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온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이제 스팀으로 보통 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굶지마, 돈스타브라는 게임이지. 아, 네. 이게 굶지마구나. 예,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그 추위, 그리고 야생동물, 배고픔으로부터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게임. 그리고 요거는 어떤 전쟁의 비참함을 상당히 담담하고 이제 냉정하게 그려낸 게임이죠. War of Mine, 나만의 전쟁. 최근에 게임. 나온 게임이죠. 예, 몇 년 네. 되지 않았어요.
예, 사실 이거는 이제 로그라이크하고 약간 이제 거리가 있습니다만 넓은 범주에서는 로그라이크에 속해요. 이것도 역시 좀비 세상이 된 세계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지켜나가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FPS나 TPS 형식을 따른 로그라이크라고 이야기하죠. 흐일지일, H1Z1, 데이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샌드박스. 예, 샌드박스가 뭐냐? 원래는 샌드박스, 심리스, 그리고 오픈월드가 다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 요즘은 의미가 약간 분화되어서 씁니다. 샌드박스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마인크래프트나 게리즈 모드 같이 이제 유저가 마치 모래주머니를 모래상자를 만지듯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임들을 그쵸? 샌드박스 게임이라고 그러고 이게 GTA 시리즈나 워치독 시리즈 같이 넓은 공간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이제 퀘스트를 수행하거나 이제 어떤 스토리를 따라가는 이런 형태의 게임들을 오픈월드라고 하고요. 게임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고 블레이드 앤 소울인데 심리스는 어떤 게임의 장르가 아니라 게임의 어떤 기술 구현 방식을 말하는 그 용어로 좀 바뀌었어요. 존과 존 사이를 이동할 때 존의 로딩을 따로 하지 않고 이제 자연스럽게 미리 선 로딩을 해놔갖고 이제 그 존과 존을 이동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게임들을 바로 심리스 게임이라고 그러죠. 심이 뭐냐면 바느질이에요. 바느질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다라는 뜻이죠. 네. 존과 존이. 그 심리스 게임처럼 뭐 검사라든지 블레이드 소울처럼 심리스 게임들이 저런 게 있죠. 그 경계 없는 원래 지나 경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찢어진 틈 같은 게 버그로 인해서 보인대요. 그러면 개발사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아직 우리는 오픈을 챕터 1까지밖에 안 하는데 그 말도 안 되게 광활한 넓은 곳에 찢어진 틈을 통해서 챕터 두 번째로 넘어가 버려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버그로. 버그가 되겠네요. 네. 그 되게 재밌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그 파이널 판타지 이번에 15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베타로 해서 풀렸는데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그 지역 자체를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가더라도 요 이상은 벽에 부딪혀서 못 가게끔 보이긴 보이는데 투명한 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뚫는 방법을 누군가 알아냈어. 결국에는 그 어떻게 뚫느냐? 내가 이렇게 걷고 있다가 저쪽에서 차가 옵니다. 차가 날 쳐. 그럼 내가 날아가. 그 벽을 뚫고 날아가면 막혀져 있었던 그 공간으로 넘어가는 거야. 기가 막힌데. 그래서 넘어가고 나서 뛰어당겼었던 거를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외의 지형까지도 다 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사건도 사실 이거는 있었습니다. 이제 전문 용어로서 컬리전 체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건데 이게 네. 충돌 시에 그 어떤 그 컬리전들 그 충돌 판정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들의 판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버그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근데 이제 질문하셨던 분 중에 그게 있습니다. 이제 어떤 샌드박스 게임 중에서 심즈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심즈도 죄송합니다. 예, 심즈도 샌드박스 게임으로 뭐 분류할 수는 있어요.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또 이제 스스로 이제 인생 시뮬레이션이라는 그런 장르명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불러주고 있고요. 심즈에서 더 파생된 뭐 심시티라든가 롤러코스터 타이쿤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경영 시뮬레이션 타이쿤 게임으로 또 따로 분류가 돼 있죠. 샌드박스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어진 게임입니다. 그리고 장르명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본인의 게임 장르를 본인들이 만들어갖고 나와요. 네. 신기능 이능 액션.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 클로저스인가요? 클로저스도 그러는데, 소울이터도 이능 액션이 나왔어요. 이능 액션. 이능이 뭐예요? 특별한 기능. 다른 능력. 능력. 다른 일자에 뭐 능력의 능자 쓰겠죠. 약간 사이퍼라는 느낌인 거죠. 그런 어떤 컨셉추얼한 그런 것들을 표방을 하는데, 뭐 이것뿐만 아니고 찾아보면 되게, 희한한 막 갖다 붙인 장르는 되게 많아요. 제가 그걸 외우려고 한 7-8번 정도 시도했는데 또 까먹은 장르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커프 킹덤 언더 파이어 그때 네. 나왔었던 그 장르명이 아마 지구상에서 제일 긴 장르명일 거예요. 아 기억난다. 우리 그때 얘기했었어요. 이거 액션 리얼타임 액션 RPG형 시뮬레이션 뭐 성장 모바일 뭐 하여튼 있어요. 예. 네. 결국엔 뭐 되었습니다. 네. 그거는 그나마 있는 거 갖다 붙인 거잖아요. 네. 아예 새로운 단어를 막 갖고 나온 장르도 있어요. 나중에 제가 재밌는 장르명을 가진 게임들도 한번 조사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NC에서 이제 저걸 내잖아요. 그 게임 단어를 낸단 말이에요. 게임 사전을 내잖아. 그 안에 과연 게임 장르에 대한 표현을 과연 어떻게 해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해요. 아마 애작추나 게임에서 냈던 단어들 일단 다 취합을 하겠죠. 네. 그리고 뭐 10초짜리 한마디만 하고 이제 넘어가자고 하면은 사실 장르명이 요즘에는 상당히 이제
그 불분명하게 쓰이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상당히 안 듭니다. RPG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RPG는 그게 아닌데. 다음 소식입니다. 예, 근데 잠깐만, 5초만 주세요, 선생님! 끝났어. 뭐든지 성장 요소만 갖고 있으면 다 RPG라 그래. 족사하는 게 무슨 RPG야? 게임의 이스터 에그. 네. 남극 전쟁이란다. 남극탐험의 네. 진엔딩처럼 네. 어떤 숨겨진 요소. 일단 이스터 에그란 단어에 대한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부활절 달걀이라는 뜻인데요. 그렇죠. 뭐 보충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몰라서. 그렇게 던져놓고. 예, 사실상 그 이스터 에그라는 게 그 어떤 게임뿐만 아니라 뭐 영화나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OS나 네. 여러 가지 것들의 이제 개발자가 유저들 몰래 이렇게 숨겨놓은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유저가 이제 찾아내면 그게 또 이제 재미 요소가 되는 보통 거예요. 보통 그 편한 단어로 이벤트라고 해요. 이벤트. 숨겨진 이벤트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제일 편하게 받아들이기 쉬울 거고. 예전에는 보통은 보면 뭐 영상들 같은 경우는 프레임 단위로 끊어져 있는 영상 뭐 23. 뭐 몇 프레임, 뭐 24프레임, 30프레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30프레임 영상이라고 한다면 30프레임 중에 1프레임을 본인이 원하는 영상을 넣어놓습니다. 프레임 하나만, 사진 하나를 넣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게. 절대 확인할 수 없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점은 그런 걸로 해서 이스터 에그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예전에 그 머큐리라는 친구가 해서 그걸 찾아낸 적도 있어요. 오호. 그러니까 오다가 딱 스페이스 딱 눌렀는데 이스터 에그를 찾아낸 거야. 뜬금없이 오프닝인데 이상한 그 장면이 나온 거야. 30분의 1 초에 해당하는 그 프레임 하나를 딱 찾아낸 거군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 뭐 그런 이스터 에그들도 있고 그리고 뭐 있어 그런 프레임 장난 중에 뭐 어떤 게 있냐면 30프레임 중에 1프레임씩을 매 초마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10초면 10장이잖아요. 그렇죠. 10장의 그 똑같은 사진을 그렇게 넣어놓게 되면은 나중에 이 사람은 이게 이 사진이 나왔다라는 걸 절대 모르지만 정말 익숙한 사진이라는 거를 기억한대요. 실제로 요 효과를 이용해갖고 이제 한 그 청량음료 회사에서 요 맞아요, 맞아요. 광고 기법으로 그쵸. 이용했는데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효과가 있었다고 나왔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거 불법으로 이제 법으로 금지가 됐어요. 그게 어떠한 광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거 약간 광고에로 빠졌는데 농구공이 튀기는 광고 있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왜? 사람이 나도 모르게 긍정을 하게 되는 모션을 취하게 된다라고 그래서 진짜? 아 이렇게? 그러니까 광고를 어떤 영상이라든지 뭔가를 통해서 최면 그러니까 심리적 최면을 걸 수 있는 요지가 있다라고 하면 광고법으로 금지가 돼요. 우리 어렸을 때 한창 유행했었던 그 농구공 튀기다가 그 의자 넘어가는 브리박 그거 많이 찢어져서 다쳤죠. 많이 다쳤죠. 그런 것도 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당시에 뭐 애들 따라하니까 문제가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건 잭스키스의 그 백드롭이었나요? 백드롭. 뭐 이거 하는 거 하다가 뭐 애들 열어 죽었어. 이상한 애들 열어 죽었어요? 아니 안 죽었어요. 내 친구 왜 죽여요? 열어 죽을 뻔했어요. 이스터 에그 얘기예요. 어쨌든 우린 이제 게임 방송이기 때문에 게임계에 관련된 이스터 에그들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사진 주세요. 따단. 자, 이거 특정 상표가 그러고 보니까 이제 너무 노출되니까 이건 아마 편집에서 잘리겠지만 그러니까 이건 뭐 인방 스타일로 갈게요. 어이 씨부럴 고민하고 있어요. 안 날릴 건데 이게? 안 날릴 건데 죄송합니다. 아니 그 모자이크만 할 거라니까. 나 지금 날 통이 난다. 죄송합니다. 인간의 어떤 그 진짜 종자를 볼 수 있는 근본을 볼 수 있는 순서였죠. 네. 하스톤 카드 중에 은빛 십자는 종자. 자 계속해 주시고요. 종자요 네개 오라. 자 곰플 레이어 사진이야. 나 아침 시간 좀 해. 다시 해 다시 해. 하나 둘 셋. 네 곰 플레이어의 사진이네요. 네. 예,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요 창 띄워놓고 저 가운데 곰발바닥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은 게임이 되죠. 이런 게임이 뜹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뱁댑이라는 게임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건 이제 일본어가 깨져서 그런 거고 네. 실제 게임명은 특훈 99라는 게임이에요. 99초 버텨라 뭐 그런 99초 버티는 엄청난 난이도의 이제 슈팅 게임. 정말 정말 어려워요. 예, 총알 피하기 게임이 저거 갖다가 막 그 식사비 내기하고 막 그랬어. 수영선 애기 때 재밌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 게임 게임 그 등급위원회 네. 심사를 안 받은 게임이기 때문에 누가 그걸 찔렀어요. 네.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곰플레이어 쪽에서는 화가 나갖고 이거를 이제 게임으로 등록을 해서 등급 심사까지 받았던 그런 전력이 있었던 게임이지요. 식신의 군 같은 느낌이죠, 이거? 네. 이거는 또 이제 GTA SA라는 그 시리즈에 있었던 이스터 에그인데요. 사람들이 GTA도 이스터 에그가 많기로 유명한 게임이거든요. 네. 이스터 에그 하도 찾아다니니까 어디 이제 그 되게 이제 구석 후미진 공간에다가 There are no Easter eggs. 히어 고웨이 그러니까 이스터 에그 더 이상 없으니까 돌아가라 라는 이스터 에그를 또 넣은 적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인스타일일 겁니다. 스타크래프트죠? 네. 크리처. 근데 중립 동물들 여러 번 클릭하면 반복해서 클릭하면 혼자 뻥 터져요. 근데 이게 스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블리자드, 아, 네? RTS 시리즈가 다 그럽니다. 워크래프트 시리즈부터 크리처는 반복 클릭하면 다 터진다는 거. 오, 그리고 몰랐어요. 반복 클릭했을 때 일반 유닛들도 다른 대사를 다른 대사하죠. 대사를 하죠. 전 그렇죠. 말을 하는 거 얘기할 줄 알았어요, 지금은. 크리처는 터지고 유닛들은 특이한 대사를 합니다. 그 시스템 게 제일 유명한 게 그 노래 부르잖아. 따따라따따따따따따 이거 노래 부르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예,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유명했던 카트라이더. 예, 카트라이더 후미진 공간에 가면 또 이제 숨겨진 개발자들의 얼굴이 이렇게 있고요. 요건 이제 와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시리즈에서 저 네시 호수에 들어가면은 네시. 이게 실제로 그 화제를 많이 불러 일으켰었던 그런 이제 뜬 소문인데 네시가 있고 요거는 유명한 미국 드라마 미드의 어떤 해치 위에 그 써 있었던 여섯 개의 숫자 뭔지 아시죠? 어떤 예, 미드인지 아시죠? 네. 예, 그 미드를 패러디한 와우의 로스트, 또, 로스트 맞습니다. 네. 예, 와우의 이스터 에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끝! 잘 봤습니다. 예. 그거 외에도 뭐 진짜 GTA5에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됐으니까 여러분 많이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뭐 찾아보시면 재밌는 게 많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좀 잠시 쉬었다가 더 많은 물질로와 그리고 핫 이슈로 주간 핫 이슈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따라밤 헝그리의 TV